그 제가 되게 이제 특이했던 게 퇴사할 때 조기 퇴사하면 또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주던데 몇 백만 원을. 그왜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넷플릭스 맨데스 배워왔는데 아마존 같은 아마존에서 배워왔던 건데 이제 자포스라는 회사에서 정말 핵심 들 뽑아내는 게 회사 승무원인데 결정적이잖아요. 근데 채용할 때는 이렇게 인터뷰 하다 보면은 다 A급 인재 같아요. 스킬이 A급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A급 이상만 뽑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회사에 B급 인재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급만 가지고 조직이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B급도 필요한데 처음부터 B급 인재 알고 뽑았던 사람은 C급 떨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급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B급이 되는 경우 이제 그것까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채용 때 A급 인재만 뽑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의 베이직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우리 이렇게 당신 좋은 우리가 맞는 자를 뽑았는데 아니다 하면 이제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계약서에다가 상호평가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 본인도 나 회사 되게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안 맞아 그럼 그만둘 수 있게 해서 실제로 한15% 정도는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직 평가를 직원들한테 채용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베이직 통과하는 날 3개월이 지난 3개월 딱 맞죠? 돼서 평가해서 이제 오케이, 통과됐습니다 오케이. 하는 그 메일이 나가면서 동시에 개인한테 메일이 나갔는데 한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지금 이제 300만 원 올렸는데 작년까지는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200만 원줄 테니까 한달 안에 나가세요. 퇴사 보너스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게 실제로 2년 동안 4명이 나갔거든요. 4명 나갔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거네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3개월 기간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자, 같이 일합시다. 했는데 당신 근데 한한달 내에 나가면 우리가 몇백만 원 300만 원 드리겠소. 플러스 줄게. 좀 했는데 4명이 나갔다는 4명 거네요. 나갔어요. 처음에는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경영실장님 알고 오셔가지고, 이제 또 나갔다는 얘기를 하니까 돈 나가니까 쓴돈 그렇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처음에는 한 2, 3초 동안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기분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이라고 치면, 한 달에 이제 한 400만 원, 그러니까 그 거의 뭐 직간접비 하면 한달 400만 원 정도 되고, 네네 그러면 2주일에 2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2주일이라 해봐야 토요일을 빼면 10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10일치 연봉을 주고 회사에 맞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 적합하지도 않고 본인도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프리라이딩 하면서 1년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기회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잘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